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용접기는 텅스텐에서 발생하는 높은 온도의 아크로 두 개의 금속을 녹여서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높은 온도의 아크로 금속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께가 얇은 금속에 높은 열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 소켓이나 작은 파이프를 용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아크의 침투 속도가 빠르다면 구멍이 뚫리는 시간 또한 짧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텅스텐 연막 각도가 다를 때 어떤 각도가 침투 속도가 더 빠를까요? 오늘은 이거에 관련된 몇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침투 속도 이외에도 몇 가지 정보를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실험을 하기 위해서 높은 암페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고 전류로 맞춰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100A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절단 길이는 모두 동일합니다. 같은 작업 조건에서 텅스텐 연막 각도만 다르게 세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높은 열의 아크는 금속의 용융풀을 만들 것입니다.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용융풀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이 침투할 것입니다. 결국 용융풀은 파이프를 관통할 것입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물방울처럼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고요. 파이프에는 구멍이 뚫릴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전 시간에는 텅스텐 연막 각도와 용융풀의 연관성 그리고 침투 깊이 등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신 후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각각 하나씩 보면서 비교하게 되면 차이점을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구멍의 사이즈도 서로 비슷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세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파이프가 얇기 때문에 열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텅스텐에서 발생하는 아크는 각도마다 다르지만 구멍이 뚫리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했을 때 파이프에 충격을 줬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용접봉 또는 텅스텐으로 용융풀에 직접 충격을 가했어도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각도마다 용융풀이 침투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90도 각도일 때 침투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는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충격이 없을 때에는 구멍이 뚫리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두꺼운 철판에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철판을 같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철판의 두께는 약 9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얇은 금속에 실험을 했을 때에 비해서 용융풀은 더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침투되는 과정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고요. 용융풀의 변화를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철판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면 용융풀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봐주세요.
두꺼운 철판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멍의 크기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용융풀이 침투되는 과정과 구멍이 뚫리는 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예상 외의 반전이 있을 겁니다. 용융풀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전 시간에는 텅스텐 연막 각도에 따른 침투 깊이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텅스텐 연막 각도가 클수록 침투 깊이는 깊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텅스텐 연막 각도가 클수록 아크 각도는 작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좁은 면적에 열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크 각도가 작고 그에 따라서 용융풀도 작지만 그 대신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침투되는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용접했을 때 침투 깊이가 더 깊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텅스텐 연막 각도가 작을수록 아크 각도는 넓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용융풀도 커집니다. 하지만 열이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열의 영향은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침투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용접했을 때 침투 깊이가 더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멍이 뚫리는 속도는 이것과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무게가 만들어져야만 물방울이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무게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충격이 있다면 물방울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용융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90도 각도일 때 침투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그에 따라서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는 시간도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용융풀이 작기 때문에 액체인 용융풀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에는 무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용융풀은 점점 더 커지고 충분한 무게가 채워져야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텅스텐 연막 각도가 극단적으로 크면 침투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구멍이 뚫리는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반대로 10도 각도일 때 침투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그에 따라서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는 시간 또한 가장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용융풀이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무게는 빨리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각도일 때보다 침투 속도는 느리지만 구멍이 뚫리는 속도는 조금 더 빠릅니다.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전혀 극단적이지 않은 각도인 45도 각도에서 구멍이 가장 빨리 뚫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TIG 용접기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할 때 극단적인 텅스텐 각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연막 각도가 구멍 뚫는 작업에는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용융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90도 각도에서 구멍이 가장 빨리 뚫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텅스텐 연막 각도와 침투 속도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실험이 텅스텐 연막 각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또 다른 여러가지 흥미로운 실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